오너에 준비된 카드가 이렇게 되면은 또 오너한테도 역으로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요. 그러게요. 뭐 비에고 같은 거 나오나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조합의 밸런스라는 게 예, 정글 쪽에 딜이 다 필요했거든요. 양쪽 다. 근데 여기서 녹턴. 예. 뭐 먼저 불을 끄면서 상대 성공권을 좀 많이 약화시키겠다. 그리고 상대 온이 만약 라인전 맞불 작전을 위해 이런 식의 서포터를 꺼내면 노폰으로 저격하겠다 압박을 준 거고요. 네. 앞서서는 만지작거리다가 말았는데 최근 본인의 가장 뚜렷한 챔피언인 낙한 쪽으로 갑니다. 자, 두 분도 여러 차례 언급하셨던 낙한이에요. 사실 비에지 쪽 조합도 그리고 뭐 한타하면 한타 그리고 성공권을 따져봤을 때 진짜 무서운 조합이 많는데 그런 부분을 다 약간 상쇄시킬 수 있는 녹턴이 불을 끄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HC가 때리기 때문에 HC가 때려요. 잠깐만요. 네. 이게 좀 일단 살아갈 수 있나요? 구마지가 대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칼리스타 굳었어요. 슬로우 굳었어요. 그럼 계속 맞아야 되나요? 네. 또 다시 구마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맞으면 그냥 매우 아프다는 겁니다. 예. 지금 싹 빈이죠. 근데 이번에 페이커 쪽. 이게 참 라인 스왑 때마다 빈의 그런 똑똑한 움직임이 많이 주의 경계됐었는데 3인이요? 네. 아직 네. 신점까지 와 3인? 네. 일단 2렙은 찍었어요. 예. 그리고 2렙 오른이면 이게 스킬 야, 좀 스킬 활용에 따라 제우스! 3타격 3타도 있고요. 일단 이게 띄우고 타워도 모으면 타워 잡고 일단은 그러니까 막기 전에 오히려 같이 거의 동시에 먼저 좀 때린 건데 제우스가 콤보 응용해가지고 정말 좋겠고요. 중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비켜라. 못 먹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스펠이 없어가지고 티원도 티원도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울리고는 그러진 않겠다. 스펠이 없어서 빨리 위협. 이게 그래서 친구 쪽으로 일단 그래도 최대한 버티 목걸이 네. 붙여가서 찔러서 잘하고 요게 실피가 나이트 잡았어. 때리고 그리고 베이컨 연달아 뒤쪽 레벨 있거든요. 아직 럼블 2레벨이 약해요. 깡통입니다. 와우 티원. 와 이거는 그래서 되게 위험했지만 어쨌든 승부를 본 거예요. 이잖아요 오른도. 일단 상대가 먼저 트라이. 네 오른도 쓰기에 따라서 충분히 호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또 주요 궁극기들이 찍히고 있습니다. 한번 블루가 하나 먹었고 하나는 네, 보여보나요? 예. 네. 한번 나파에가 보고 있어요 지금 사이드 쪽에서. 그래서 이거는 BAG도 덤비기 어려워요. 그러면 두 개째, 세 개째 다 챙길 수 있겠습니다. 상대편도 꽤 많이 병력을 투입했는데요. 근데 만약 허술하게 오면 한번 낙가보려고 하는 건데 특히나 LC가 지금 6을 찍은 상태라 에이크 공 조심해야 되고요. 자, 아래쪽에 뭐 핑도 찍히곤 있습니다만 근데 위쪽 상황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여기서 또 인원 배치 느긋하게 하는 쪽이 갑자기 한타 열립니다. 그렇죠. 사일러스 올라와요. 예, 아래 챙기다가 위가 다 돌아가고 붙여서 다이브까지도 예, 사일러스 거의 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또 웨이브가 생다이브는 당연히 좀 어렵고 이번 웨이브 여기서도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돼요. 티온도 예, 럼블이 아래쪽 내려갔습니다. 싸우자. 근데 이게 너무 과격하게 하면 그때도 받아치기 좋아서 일단 그래도 한번 밀어냈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눈치 보는 중 일단 예, 네, 럼블 텔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급해서 너무 열었거든요. 근데 이게 후프와 잠깐만요. 그리고 타바테 잘못하면 많이 맞아요. 포타바테 많이 맞으면 그래도 에어번 뛰었어요. 일단 최대한 버티고 에이크리 잡았고 갈리오 낙하 막았고 그리고 와 이거 핏봉이 티원 진짜 예세 핑퐁 밀기파! 이걸 다 해낸 겁니까 그럼요? 진짜 아름답게 핑퐁 됐고요. 예 다섯 명이 손 다 잡고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 명 갈 사람 가고요. 신다오가 예, 아직 궁이 없어요. 예 여참 그. 오른 올 수 있습니다. 일단 럼블은 넘어요. 럼블 넘어요. 예. 있는 럼블이에요. 럼블 넘어요. 잡고 있는 럼블이긴 한데 구발씨는 땅이만 예 적당히만 하고 빠져주면 일단 소환한 데 의미를 둬야겠죠? 그럼요. T1이 그런 성공사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4개째까지 챙기고요. 상대 위치도 어느 정도 보고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유충 컨트롤 하다가 바텀 순간이동 활용하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BAG도 여기서 덤빌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아까 뭐 넘어. 전체적으로는 골드 상황 이렇게 긍정적이고요, T1. T1은 오히려 상대가 치라고 강요를 하면서 둘러 싸먹을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가능하다면 양쪽 다 상대가 치는 걸 덮치고 싶긴 할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원래 극악을 잘 안 주는 거니까 우리 여기서 뭐 투닥투닥 하다 보면 사일러스 입장에서 나쁠 건 없어요. 자, 4-4-1-1 자, 이런 구도였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뭔가 더 붙진 않습니다. 그렇죠. 칼리스타의 특징을 활용하기 위해 캐리아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일단 온이 좀 깊은데요? 좀 더 때려주면? 체력 좀 깎아두고 예. 와, 그래.
그래서 사전 작업이 엄청 치열한 겁니다. 와, 네, 1대1. 네, 그냥 대충 싸웠다가 그냥 쓸려버리기 때문에. 네. 슬슬 사일러스 갈리오도 체력 관리 하겠죠. 위에서 싸움 날 것 같다 생각 들면. 그래서 자, 먼저 이동하는 모습인가요? 그럼 갈리오 갔다가 넘어올 것 같고요. 네. 큰 싸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반피로 합류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예, 갈리오가 집 갔다 오기 때문에 더 편해하긴 예. 합니다. 사실 이게 좀 큰데요. 그렇겠죠. 락한공이긴 합니다. 이게 바로 싸우는 구도였으면 바로 넘어오는 게 맞는데. 일단 그래서 막 뚫고 예. 들어와요. 뚫고 들어와요. 그렇죠. 연계 연계되면 아, 네. 그래도 일단 그래도 나가긴 했고. 그렇지 여기 있어. 연계로 와 광역으로 대박 났어요. 그렇죠. 제대로 광역으로 덮었어요. 갈리오가 탈출 출현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각이 어디가? 물론이네요. 오 여군단 반대로 땄어요. 과가 나가면 한번 너무 좋더라. 예. 어때? 오 네. 반피 다시 밀어내고 미들쳐. 예. 오 이거 수비해야 되는 엘크가 지금 수턴 걸리니까 못했거든요. 수비를 타워가 나가. 뭐 반대로 T1이 불리했으면 T1 쪽도 뭐 아쉬운 얘기가 나올 것들은 있었겠지만 예. 지금은 워낙 좋고 승리의 나팔을 불어라. 오 한발이고요. 예 그냥 적당 뿐만해도 됩니다. 예. 반피 날렸습니다. 뭐 상대편이 사이드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말씀처럼 적당히만 해도 다 이득입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이렇게 시야도 갖고 잘하면서 다음 타겟 노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T1. 제이지도 이 시간이 힘들다면 그냥 치고 나가서 빨리 행복해지고. 그래서 제우스가 뒤로 돌았어요. 아 여기서 제우스가 먼저 뽀! 에크 불었어요! 에크 잡았고요. 브레이카! 끝났어요 그냥. 상대에서 그냥 누구를 몇 명 더 잡냐인데. 자 대표! 그래서 5초 적절히 치고 나오고요. 네. 적당히 이만 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엘크를 끊었으니까요. 그리고 요구를 들어도 되고 말씀처럼 더 잡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상, 음악과 예. 교전을 통해 킬은 물론이고 용도 챙겼고요. 심지어 신의 전멸도 빼놨기 때문에 이 용 다음 바로 납박도 또 가능하거든요. 아, 그 빡세죠. 그래서 그럴까 1, 2센터 같은 애씨 예. 같은 선수인데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대기 중! 조여놓고 하는 것과 예. 거는 이게 확률 차이가 워낙 하지만 사일러스라 이거 빨리들자 낚아보자. 아 그리고 볼까? 근데 이게 백그가 버티나요? 네 탑대도 이기토 이기토 버텨요? 근데 여기도 탑대도 영혼의 이기토 네 서로 진짜 뭐 너 뭐냐? 네 그 사이에 위쪽 에크비오 일단 여기 에크 잡았고 온도 잡았어요. 점핑 점핑 그 사이에 이미 페이커가 또 드리블 또 막혀요? 또 막으면 되고요 페이커 내 마마 그렇습니다. 불사대 마왕 언킬러블 데몬킹 바로바로까지 완전 노출. 최대한 좀 덜 밀리는 선에서 스펠 빠진 친구들을 한 방에 어떻게 끊어야 되나 네. 그걸 노릴 텐데 최대한 이퀄각을 보면서 싸움 유도하고 싶은데 티원 선수들이 잘 흩어져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눈치보다 나이트가 초필살기 전멸 도발 한번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되게 사일러스가 또 앞에서 막 오우 뭔가 나이트의 도발각을 통해서 한타 여는 게 최선인데 그러니까 좀 듬직한 선수들이 그리고 생존이 있는 선수들이 앞장섭니다. T1 아래쪽 대포 화살이 없고 예. 네, 위쪽 싸움 못 열었어요. 그렇죠. 그럼 타워가 거의 날아가기 일부 직전 애쉬궁 없다. 그리고 오디막구예요. 구마를 노리자. 근데 구마유시 쪽 노리기에 뭔가 화력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럼 역으로 뚫렸어요. 그리고 뒤쪽은 뚫렸습니다. 와 밑쪽 아래쪽 완전 네. 아 T1 다 잡았죠. 이제 온만 남았는데요. 같이 대형되면 안 되죠. 아이고 T1인데요 1세트 제대로 갚아줍니다. 1세트 네. 워밍업 못 풀렸다. 그렇습니다. 네. 1, 2세트 모두 30분 안쪽에서 경기를 마무리했던 두 팀입니다. 한번 직세게 죽어봤죠. 7세 거의 밀렸어. 바텀 이번에 밀만해. 애쉬 도고 바텀 우리끼리 거의 밀어. 나 품을 좀 벌어. 천천히 해서 봐볼래 이거? 반점 본다 얘네가 반점 얘네가 본다 봐볼래 봐볼래? 나 괜찮긴 해 괜찮긴 해 반점 우리 괜찮아 우리 괜찮아 난 뒤에 봤는데 잠깐만 이럴 거면 되겠다 이거 서로 급해서 나이스